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그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샷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마 아이언보다 드라이버 쪽에 많이 그런 일관성의 문제를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신경을 쓰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어드레스 섰을 때 클럽과 몸의 간격인데요. 우리가 어드레스 섰을 때이 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라면 다시 내려와서도 임팩트 할 때도 다시 팔이 펴진 상태여야 하는데, 이 왼팔을 구부린다거나 왼 어깨를 이렇게 들어버림으로써 왼팔이 구부러지거나 어깨가 들리는 그런 경향의 스윙을, 그런 모양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클럽 헤드가 팔이 접히거나 어깨가 들리게 되면은 오른쪽이 떨어져서 다시 임팩트 지점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손목 힌지를 여기서 더 주면서 그리고 몸은 더 나가고요. 약간 이런 우리가 뭔가 한 가지 동작이 잘못됐을 때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 동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선수들처럼 왼팔을 펴고 싶어 하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자, 임팩트 한 다운스윙 내려옴과 동시에 왼팔이 구부러지는 걸 제가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느낌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왼팔이 구부러지는 분들은 자, 구부러지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부터 좀, 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부터 조금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팔꿈치의 모양을 좀 확인하시면 좋아요. 잘 구부러지는 모양은 팔꿈치가 내몸 밖을 향해 있게 어드레스를 쓰고 팔에 힘을 강하게 주는데요. 팔꿈치가 내몸 밖을 향해 있으면은 백스윙부터 오른팔은 내몸 밖을 향할 거고요. 임팩트 이후에도 밖으로 향하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양 팔꿈치는 최대한 내 몸을 향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백스윙 때도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왼팔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고 비켜주면서 좀더 편안하게 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첫 번째로 어드레스 때양 팔꿈치가 내 몸을 향해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팔꿈치를 잘 그렇게 포지셔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굽는 분들은 이양 팔꿈치의 간격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아요. 양 팔꿈치의 간격이 백스윙 할 때부터 다운스윙 팔로우스루 피니시까지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하시면은 왼팔이 구부러지거나 어깨가 들리려고 해도 그게 조금 교정이 되는데요. 좀 보완이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 팔꿈치의 힘보다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팔에 전반적인 모든 힘을 다 빼시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서 양 팔꿈치의 간격이 서로 벌어지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연습 방법은요. 어드레스를 서시고요. 그립을 잡고 살짝 일어나 보세요. 그 상태에서 어깨는 그 위치에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도 안 되고 척추가 숙여져도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내 어깨는 내 어깨 위치에 위치시켜 놓고 앞으로 손을 최대한 밀 거예요. 최대한 밀어주는 느낌을 가지시고 그 상태에서 이 정면에서 보여드리면은 양 팔꿈치를 최대한 가깝게 하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이 동작 자체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깨의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유지하면서 치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클럽 헤드가 임팩트 시점에 공의 위치로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가 있었죠. 왼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양 팔꿈치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두 가지를 최대한 연습했는데 한 가지를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척추각 유지예요. 포스처를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어드레스 때 상체를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과도하게 한번 숙여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클럽이 공에 바로 뒤에 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백스윙해서 다시 다운스윙 올 때까지 이 척추각이 그대로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부터 이렇게 일어나 버리는 척추각이 없어지는 동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운동에서도 다루는 근육이죠. 바로 코어에 힘을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 코어에 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드레스 때 허리는 이렇게 구부정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허리가 과도하게 들어가서 S 포스처가 나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클럽이 닿게 평평하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단 구부러지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에 굽든 허리가 많이 들어가든. 그래서 이거는 S 포스처 혹은 C 포스처라 그러는데요. 이런 포스처가 없도록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이 그 평평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평평하게, 일단 평평하게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것도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맞춰서 허리를 펴서 쓰셨으면은 어디에 힘을 줄 거냐면 바로 이 벨트 위쪽 옆구리에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가지고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신 다음에 호흡을 들이마실 건데요. 호흡을 어떻게 들이마시냐면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옆으로 밀면서 이제 호흡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 호흡을 이제 폐나 흉부나 복부 쪽이 아니라 옆구리 쪽을 쭉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배 쪽부터 굉장히 단단한 힘이 들어가실 건데요. 일단 어드레스를 서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옆구리에 손을 얹고 그 코어 쪽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부 쪽부터 단단하게 뭔가 포스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포스처가 유지가 안 되면은 아무리 양 팔꿈치를 잘 조이고 왼팔이 구부러들지 않게 하면서 어깨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포스처가 유지 안 되면서 이런 탑핑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오히려 포스처가 무너지면서 더 많이 생기면서 이런 뒤땅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드레스 때 팔꿈치 모양과 양 팔꿈치를 잘 조이셨다면 그 이후에 포스처를 유지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서서 옆구리 쪽으로 밀어내서 코에 힘 주신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힘을 백스윙부터 피니시까지 그리고 양 팔꿈치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이런 것들을 또 숙달시키고 반복 연습하셔서 숙달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맞추시고 원하는 곳으로 보내시기 쉬워질 겁니다. 이상 정크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